병원에 입원 중이던 5살 어린이가 3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유치원에서는 2살 아이가 질식하는 등 어린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기업 취업금지 지시와 저소득층 교육사업 불참에 대한 비판입니다. 군산 시민단체들이 군산 하수관거 사업 전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행 시공사와 감리, 군산시 공무원까지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간 어린이가 창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는 어린이집에서 놀던 아이가 기도가 막혀 중태에 빠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병원과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입니다. 이런 장소에서까지 이어진 안전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전주 효자동의 한 아동병원 3층에서 병원 옆 인도로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폐렴으로 1인실에 입원해 있던 5살 박모군이 창밖으로 추락한 겁니다. 추락 직전 박군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병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군의 할머니가 박군의 동생을 데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할머니가 기준이 안 되셔서 저희도 지금 확인해서 저희가 보호자가 없었거든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박군은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는 등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병실 창문의 상태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 불러서 과실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그런 건 이제 시설 규모 설계대로 도서 시공됐는 건 그런 것이죠, 이제. 어제는 어린이집에서 놀던 2살 아이가 갑자기 기도가 막히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는 물고 있던 손수건을 삼키다 기도가 막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의사 표현이 어려운 역류아 사고여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의 그간 발언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정작 중요한 교육 현안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남에서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삼성을 포함해 반도체 업체에 대한 학생들의 취업 지원 제한 지시로 논란을 겪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초반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취업 기회를 봉쇄한다. 그게 과연 교육감입니까? 정치감입니까? 노트북은 뭘 쓰시나요? 노트북이 삼성입니다. 그 나쁜 기업 거로 쓰시네요. 삼성을 나쁜 기업으로 한 적 없습니다. 김 교육감은 특정 대기업을 지칭해 취업을 막은 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특정 기업에 취직시 말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고 학생들 생명 건강 위험성이 높은 특정 업종에 저소득층 교육 사업인 삼성 드림 클래스 참여가 중단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해서 시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5년째 하위권인 점과 중고생 기초학력 부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재선이신데 그러면 5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성적이 나빠지고 있으면은 우선 이거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전국 수능 성적 비교 분석한 걸 발표했습니다. 그걸 보면 전북의 학생들이 여러 과목에서 전국 상위권으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정부가 시도교육청 재정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 노선으로 파산 직전에 있다며 적자 노선 축소와 요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또 전주시가 적자의 85%만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적자 100%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전북도당은 회계의 투명성이나 서비스 개선 없이 보조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돈 타령에 지나지 않는다며 회사 스스로 경영 효율화부터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주 막걸리가 최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는데요. 알고 보니 적발된 막걸리 업체는 이곳 말고도 7군데나 더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데 해당 업체들은 정부의 쌀 공급 정책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에 있는 한 막걸리 업체는 최근 500만 원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국내산 표시를 붙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완주에 있는 막걸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옛날 배고픈 시절에 먹던 음식이라 이걸 막 싸게만 돌려보니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진이 없다 보니 불법을 저지른 것 같아요. 최근 무리를 빚었던 전주의 모 업체까지 도내 막걸리 업체 8군데가 마치 담합이라도 하듯 원산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일반 쌀의 3분의 1 가격에 내놓던 국내산 묵은 쌀 공급을 일시에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제가 국내산을 계속 고집할 수가 없어가지고 3배 넘게 그러니까 이제 타산이 안 맞잖아요. 정부는 지난 2009년 대풍 때 격리했던 묵은 쌀을 2011년부터 값싸게 시중에 내놓고 술이나 과자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국산 쌀 막걸리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 것도 이때쯤 정부는 쌀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재고는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12년도에 한 15%, 13년 초에 한 나머지 5% 정도. 그 뒤에는 정부가 이제 시장에다가 팔 물량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묵은 쌀 공급이 끊기자마자 막걸리병을 바꾸거나 수입산 표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영세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됐습니다. 높아진 쌀 가격에 현재 국산 쌀 막걸리는 전체 1%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쌀 산업 정책으로 무수한 범법자만 양산한 채 국산 쌀 막걸리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하수관과 BTL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결국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고발장을 냈는데 수사 대상자만 군산시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넘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민생연대 등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군산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15개 시민사회단체는 하수관과 임대형 민자 사업이 총체적인 사기와 부실이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 대상은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원과 군산시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1명. 고발장에서 이들은 지난 4월 손글씨로 고쳐놓은 최종 준공 도면과 지난해 12월 준공된 제작성 도면이 사실과 달라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공사비가 비싼 특수추진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꾸민 의혹이 있다며 하수관과 임대형 민자 사업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찰 과정, 시공 감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 전 사업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고발장에는 해마다 군산시 예산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98억 원, 20년 동안 2천억 원의 혈세가 조금이나마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군산시 사기 부실 공사로 인해서 그 피해자인 25만 군산 시민은 억울합니다. 군산 하수관과 임대형 민자 사업과 관련해 군산 지역 시민사회가 법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토정보공사가 당초 이전 계획과 달리 서울의 공간정보 연구원 59명을 잔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표 사장은 공간 부족으로 이전이 늦어졌지만 올해 안에 전원 전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나란히 1위를 한 전라북도 출연기관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민 혈세를 지원받은 만큼 엄격한 평가와 관리는 당연하지만 평가 지표의 일관성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기금이나 예산을 출연한 12개의 출연기관. 전라북도의 평가 결과 경제기관 중 1위는 자동차 기술원이었지만 직원 만족도는 최하위로 나타나 1위를 하고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전북개발공사는 소극적인 사업으로 일관해 소상공인 등 고객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불만족이라든지 또 투자 회수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지
어떤 장비 활용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부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면도 같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니트산업연구원은 지역과의 관련성이 적어 출연기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지 정체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군산과 남원의료원은 올해도 종합순위는 가장 낮았지만 체제 전환 이후 수익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올해 초 강도 높은 감사에 70% 넘는 직원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이번 평가에서도 연구 교육 분야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실적 위주의 평가였지만 앞으로는 1년간의 경영 상태를 평가해서 도민의 이익을 창출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향후 경영과 성과급의 기준으로 쓰이지만 항목 간의 일관성이 부족해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는 오늘 새만금 지역의 첫 해외 연구기관이 될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와 첨단 비파괴평가연구소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내년 1월부터 네덜란드 국립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카이스트 공동으로 항공분야 부품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영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초등학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어제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주 외부 행사가 금지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노인 위안 행사를 개최하려다 거절당하자 교육청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양영모 의원은 지난 4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년간 당직 자격이 정지됐으며 의회에서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신의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은 65곳, 사용금지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도 한 곳이 있습니다. 위험시설 대부분은 재래시장과 노후아파트, 건축공사장으로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결핵 환자와 접촉한 도내 610명에 대한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감염 진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핵은 공기를 매개로 한 감염 질환으로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맹아학교 학생 30여 명은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에서 도마뱀이 된 코끼리라는 주제로 그림과 공예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작품에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전북농협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혁신도시와 전북도청 광장에서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